그럴 리가. 남편의 청와대 정무수석 때 영부인께서 선물해 주신 거야. 스웨덴에서도 생산 자체가 얼마 안 된다고 들었는데. 정말요? 국내에선 구하기도 어려운 건데 장승복 씨는 어떻게 이 브랜드 칼로 남편을 죽였을까요? 그걸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지? 네, 의심이 격하게 드네요. 지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? 이제라도 피고인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줘야지. 그런 의미에서 최경혜의 역 같은 소리도 허투루 듣지 마. 그 소리가 사실이면 교수님이 오판을 하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? 너 같으면 괜찮겠니? 내 성격에 혀껴 물고 퓨터할지도 몰라. 그러실 거면서. 내가 아무리 허를 깨물고 피를 토한다 한들 그 자책감이 오판당한 사람의 억울함만 하겠어?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싶은 사람의 심정만 하겠냐고. 오판의 위험은 법관의 숙명이야. 오판의 멍해가 두려워 실체적 진실을 피하고 싶다면 법복을 벗어야지.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합류하게 된 진세라 씨입니다. 잘 부탁합니다. 그래요. 참고로 난 잘 부탁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. 예, 이상한 말인데. 그럼 잘하겠습니다. 아, 그래도 명색이 걸그룹 스타였는데 우리가 사인 한번 받아줘요. 아이고 참, 그 당연한 걸. 나부터. 아, 잠깐! 우리 세라는 사인 안 하는데. 걸그룹 시절에도 사인이랑 인증샷은 저희 팬클럽한테도 안 해줬어요. 예, 주세요. 제가 캐서라 세라 고수 팬으로